안녕하세요, 마제입니다. 자, 이번에 제가 해보려고 하는 건 뭐냐. 자, 이제 보통 이제 사람들이 중국 마이라고 얘기하는 중국 쪽에서 많이 쓰는 마이 되게 웃긴 게, 뭐, 저 이제 그냥 개인적인 건데, 왜 그쪽에서 넣은 거는 중국 마이밖에 없는가. 근데 대구성은 그렇습니다. 예, 검파 방군 검사인데 거기에 신비술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신비술사가 들어가는 거고, 야소 마이를 모으되, 예, 마스터이한테는 앞라인에서 얻어맞으면서 버틸 수 있는 정도의 아이템을 주고, 예, 사신비술사를 발라주는 형태가 된다. 그거 보시면 되겠는데, 그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신자호 느낌이 좀 있습니다. 확실하게 앞에 단단한 놈 하나 몰아놓고 그 놈이 다 때려 죽이는 그런 건데, 가갑에다가 또 이제 뭐 추가로 줄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퀵실, 이제 그게 차이죠. 그 용발을 주는 게 아니라 퀵실을 줘요. 퀵실을 주고 이제 나머지는 신비술사로 마저로 올려가지고 버틸 수 있는 뭐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다 보면 되겠는데. 근데 제가 먹어야 되는 아이템은 퀵실, 그리고 이거는 가갑 갈 수 있으면 가갑이고 나머지 하나가 구인수. 그냥 마이가 하나만 줬을 때 딜을 왕창 뽑을 수 있는 거는 구인수니까 그냥. 그래서 구인수가 좋은 건데, 그냥 연승 때릴 수 있는 구성이 나와버려가지고 일단 연승을 때리면서 가겠습니다. 항상 그런데 연승을 할 수 있으면 연승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어떤 덱을, 물론 내가 이걸 해야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제가 지금 아까 이거 뭐 마스터이한테 줘야 되는 아이템이 있는 재료지만 제가 이걸 한 게 제일 좋은 건 초반 연승이에요.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만약에 져가지고 내가 이거 재료템이 나와서 이거 마이를 하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로 그 템 안 나오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기면서 내가 뭔가 필요한 것들을 조금 더 먹어갈 수 있거든요. 아니다 싶으면 갈아타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면은 퀵실을 만들어야 되는 것 때문에 제가 이거 먹겠습니다. 그냥 그 대자연 우주를 들어오면은 항상 이 레벨 때쯤에는 이거 찍어야 됩니다. 오래 안 찍고 내가 이자 먹겠어 라고 생각하면 이자는 먹을 수 있겠지, 이자 먹는 대신에 한 방에 되면 10얼마씩 맞으면서 가야 돼요. 그러면 절대 안 좋습니다 그거. 가 볼 땐 명령은 내가 내린다. 자, 퀵실 하나 나왔죠. 근데 이제 마이가 삼성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랩업해서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은 것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거 무조건 쓸 아이템이잖아요. 미리 만들어서 주력한테 줍니다. 기본적으로 안 지면 제일 좋아요. 안 지면 할 수 있는 대로. 아니 이 코스짜리 먹으면 나중에 팔 때 손해이긴 하지만은 연승 골드 플러스 얘들이 나한테 벌어줄 골드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일단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연승을 해야 되는 이유, 이 게임을 하면서 초반에 때려놔야 애들이 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완성도 낮은 이상한 조합을 결국 합니다. 하고 싶은 게 이제 어그러졌을 때 어쩔 수 없이 있는 걸로 그냥 해야 되잖아. 돈 많으면 돈 많은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퀵실 하나 나왔는데 이거 하나가 제가 지금 제일 먹고 싶은 거고. 장갑 비교 뭐가? 뭐 장갑 먹고 싶었구나. 하이마 눈치 X나 봐요 이 게임 진짜. 지금은 얘가 들어가는 게. 그럼 이제 쌓여있는 돈을 바탕으로 조금씩 이제 모으면서 가면 됩니다. 물론 이전에 나왔으면 제가 좀 더 모았겠지만 아예 안 나온 거라 어쩔 수 없이 이거 이런 식으로 모으고 있었던 거거든. 아예 안 나와서 어쩌겠습니까. 지금부터 모은다고 생각하고 이제 모으면 되는 거예요.
어쩌겠습니까? 안 나온 걸 먹어야지 지금부터 먹고 싶은 걸. 자, 반군 검사 마스터 E 얘를 쓰는 거다. 얘가 이제 주력이에요. 얘가 주력. 그리고 지금 모아야 되는 애들을 내가 못 먹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지금 갈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지금 이미 요런 식으로 피가 돼 있으면 끝났어요 저쪽은.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이걸 모으잖아요. 나까지 내가 이걸 먹기 시작하면 원래 이거 가려고 했던 애들은 이제 엿먹는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엿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보면 얘들은 죽어. 얘가 아마 조금 가려고 하는가 싶기도 한데, 제가 저랑 이제 겹쳐서 얘도 그렇고, 만약에 얘도 지금 이렇게 모으고 있죠. 그 쟤들이 나랑 같이 경쟁을 하다가 죽을 거야. 그러면 죽고 나서 저는 그때 가려면 됩니다. 지금도 내가 돈이 많으니까 이자를 바탕으로 많이 모으면 되고. 원래는 2레벨 때에서 돌리는데 6레벨에서 좀 모아가야 되거든요. 지금 상황을 잘 보시면은, 아 졌다. 결론은 뭐냐면은, 내가 6레벨에서 돌릴 이유가 없는 게 겹쳤어요. 겹쳤으면 절대 내가 돌린다고 해서 지금 내가 먹고 싶은 걸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여기까지 와서 돌린 다음에 엿을 주면 돼. 그 친구들 죽고 나서 저는 그때부터 모아도 돼요. 그래서 여기 원래 6렙에서 7렙 랩업 하는 돈까지 아껴서 원래 리로를 하지만은 저는 랩업을 했다. 이게 사신비술사를 띄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사신비술사를 바탕으로 진짜 단단해진 놈이 앞에서 잘 버틴다 라는 거기 때문에, 템은 다 놨거든. 곡궁 하나만 더 먹으면 저는 이제 끝났는데. 그리고 보면은 이제 슬슬 죽어 나자빠지기 시작하는데, 겹쳐서 죽을 거다. 만약에를 대비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걸 가져가는데, 데캡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마이를 쓸 때. 자, 죽을 걸 살아요. 와, 이거 씨 죽을 각이었는데 사네. 이게 있어. 시작하겠소. 차근차근 이제 저는 모으다가 어느 정도 갇혀지고 달면 되는데, 자 봐, 이 친구가 지금 저랑 겹쳤죠? 근데 저는 미리 랩업 해가지고 얘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얘 봐봐, 초반에 많이 맞으면은 이자 노름을 절대 못해. 그래서 얘는 이미 이제 사실상 거의 끝났고, 좀 있으면 알아서 죽을 거예요. 내가 저놈이랑 겹쳤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갈아탈 계산은 하되 어떤 식으로 갈아탈 것인가를 요렇게 미리 좀 계산을 해 두면은 좋아요. 전진하겠다. 이온 충격기 같은 걸로 앞라인을 지지면서 들어가는 것도 괜찮아요. 얘를 내리고 좀 봐주고 시작하겠어. 지금 이제 슬슬 저보다 완성도 높은 덱들이랑 싸우면은 조금 골치 아프죠. 자, 그럼 이제 갈아엎을 때가 되었다. 아, 이걸 주고, 이걸 주고. 자, 세팅이 끝났으면 지금부터 이제 할까 리롤밖에 없습니다. 갑니다. 신비술사랑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검사를 모아서 삼성 작업 지금부터 이제 들어가요. 자, 사실상 뜰 건 다 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삼성 작업을 얼마나, 일단은 얘한테 이거 하나 주고, 결국은 함성 작업을 해서 싸우는 게 맞다. 천장도 하나 띄워주고 아이템 좀. 무슨 템이 남을지는 나도 모른다! 자, 나왔죠. 무조건 삼성. 명예로.
아이 어떻게 된지 저도 몰라요 이젠. 와 얘도 엄청 잘 나왔다 템 이젠. 아 너무 멀쩡하게 템이 얘들 거가 다 나와버렸는데. 는쉔 하나 된 마음과 자. 얘만 나오면 이제 끝. 보시면 이제 7렙 리롤이 된다라는 걸 이제 볼 수 있는 게 7칸에서 다 나와가지고 칸도 딱 원래는 돼요. 저는 지금 이제 한 칸 더 있어가지고 이렇게 쓰고는 있지만 그 뒤로는 이제 맞춰가지고 여러 가지 뽑으시면 됩니다. 시공간을 붙여주든지. 자 랜덤. 개인적으로 배치 자체는 얘 둘을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깔고 얘에서 삼각형으로 반군 주시고 나머지는 상황 맞춰가지고 배치를 하시면 됩니다. 상황 맞춰가지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야스오가 삼성이 나오면은 상대편 아이템을 준 주력을 무는 데는 문제가 없고 마이는 그냥 X잘 버텨요. 이렇게 되면 좀 괜찮아 보이는 거 그냥 하나 꽂으시면 돼요. 하여간 조합 자체가 7렙 리롤 하기 좋고 완성도가 높다. 다시 또 마이는 탱탱을 줄 수 있다. 잠깐 이야기했던 바보 만들기 위한 아이템. 잠깐만 이봐요. 왜 삼성이야? 이거 뭡니까? 잠깐만. 차라리 이런 게 나을 수도 있어. 계속 공 한번 갈겨봐. 여기쯤이었지? 일단 이거 안 됐다. 그냥 저걸 저걸로 스턴을 먹었어야 됐다. 아니야 이거 다 먹었어. 씨. 아 딴놈 띄울걸. 하여간 이게 마이덱이다. 요런 식으로 가는 신비술사 반군 마이덱이었습니다. 에라이씨.